탈모가 또 걱정되신다면 설페이트, 파라벤, 실리콘과 같은 유해 성분이 없는 그런 천연 샴푸를 쓰시면 좋겠죠. 오늘은 이런 유해 성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천원대의 제품으로 탈모를 꽉 잡아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뷰라클님들 잘 지내셨나요? 두피도 피부인 거 아시죠?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세포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꼭 자기 전에 깨끗하게 두피를 닦고 보습이나 영양을 줄 수 있는 앰플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주무시면은 훨씬 더 세포 재생이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피부와 마찬가지로 pH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너무 지성이어도 지루성 두피로 갈 수 있고요. 너무 건성으로 가도 각질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갈라지는 두피가 되어서 역시나 둘 다 탈모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두피도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요새 가장 주목받는 샴푸가 바로 천연 샴푸입니다. 왜 이렇게 천연 샴푸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었냐면요. 샴푸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세정력입니다. 세정을 담당하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. 두피나 머리카락에 있는 노폐물, 먼지, 기름때 등을 흡착하여서 깨끗하게, 즉 세정을 매우 강한 세정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동식물에서 유래되는 천연 계면활성제일 경우에는 뭐 괜찮겠지만 무슨 설페이트라고 쓰여져 있는 이 합성 계면활성제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. 2012년도 순천향대학교에서 3년간 농약 중독 환자들을 연구를 했는데요. 농약에 포함된 성분 중에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라는 계면활성제가 공통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. 이 성분을 일정량 이상 마시게 되면은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이 내용이 미국의 독성학회 학술지에 실리게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해요. 그래서 2018년도 식약처사나 안전평가원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합니다. 설페이트라고 쓰여져 있는 이런 성분들은 씻어내는 용도로는 안전하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일 경우에는 1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. 즉 합성 계면 활성제가 농약과 같은 유해 물질과 사용되거나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복용을 할 경우에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지만 물로 씻어내는 샴푸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이지요. 하지만 바디버든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? 굉장히 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신체 부담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. 그래서 이 샴푸 업계에서 너도나도 천연 샴푸를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. 원료도 비싸고 제조 과정도 복잡해서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1000원짜리 센시티브 뷰티바를 이용해서 한 달 동안 그 샴푸하는 챌린지를 해봤습니다. 진짜로 머리가 덜 빠지는지, 세정력이 진짜 만족한지, 긴 머리가 썼을 때 너무 뻑뻑하지는 않은지 리얼 생 리뷰를 해드릴게요. 먼저 이렇게 빗으로 애벌 세정을 해줄 거예요. 폭신. 네. 그냥 이렇게 생긴 빗이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네. 먼저 두피도 꼼꼼하게 빗어주세요. 샴푸 전에 이 빗질 과정만 잘 거쳐도 탈모가 굉장히 많이 예방되는 거 아시죠? 남자분들도 뭐 나는 머리 짧으니까 빗질할 거 없지 하시지 마시고요. 이 빗질을 통해서 두피에 혈액순환도 굉장히 좋아져요. 아래에서 위로 네, 이렇게 거품이 잘 납니다. 이렇게 부석부석 두피 마사지도 할 겸 3분 동안 두피에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자극성, 약산성 그런 성분이 좋은 거를 쓰면 좋겠죠. 마사지를 하면서 깨끗하게 네. 씻어내줍니다. 네, 이렇게 마지막으로 식초물로 헹구면 머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데요. 네, 이렇게 한 두세 방울 네,
머리에서 식초 냄새 날까봐 걱정되시면 저는 이렇게 에센셜 오일로 한두 방울 딱 떨어뜨려 주면은요 이 식초 냄새가 중화되고 좀 상큼한 향이 나서 좋아요. 지금도 되게 식초 냄새보다는 이 민트 향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. 비듬 샴푸에 민트 성분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? 페퍼민트 오일을 식초와 함께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써주시면은 향도 좋고 또 두피 세정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. 이렇게 마지막으로 머리를 헹구면 훨씬 부드럽고 좋습니다. 와, 진짜 향이 더 좋아요. 그 컨디셔너 했을 때보다 그 에센셜 오일로 딱 마무리를 하니까 향이 너무 좋고, 이렇게 머리카락 사이로 손이 부드럽게 들어갈 정도, 요 정도로 굉장히 좀 부드럽고 또 되게 그 상큼한 느낌이 들어요. 에센셜 오일은 한번 꼭 첨가해 보세요. 대박이에요. 향이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되게 상큼하고 완전 화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. 좋습니다, 진짜. 뭐 탈모 샴푸 네, 쓰는 것보다 훨씬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렇게만 했는데 괜찮습니다. 한두 개 머리카락은 좀 묻어나오네요. 예전보다 머리 빠지는 것도 많이 줄고 컨디셔너 안쓴것 치고는 머릿결이 이렇게 괜찮아요. 그래서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샴푸를 다 하신 다음에는요, 바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어성초 앰플 있잖아요. 요렇게, 네, 이렇게 꼼꼼하게. 이 두피도 피부잖아요. 그래서 자는 동안 재생이 된다고 해요. 꼭 요런 탈모 앰플이라든지 보습 제품을 발라주시고 주무시면은 그만큼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이면 이 머리카락도 되게 튼튼해지는 거잖아요.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은 엄청 시원해요. 그래서 아마 잠도 잘 오실 거예요. 친구와의 카톡 내용이에요. 그 두피의 pH 밸런스가 점점 맞춰지다 보니까 처음 한 일주일에서 보름까지는 사실 머리 빠지는 그 양이 들쑥날쑥했어요. 그런데 이제 보름이 넘어가면서는 이게 안정화되더라고요. 머리 빠지는 게 훨씬 줄었고요. 일단 두피가 훨씬 덜 가렵고 덜 건조함이 느껴지더라고요. pH 밸런스가 맞춰지고 두피가 건강해지면 영양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탈모는 물론 이 머리카락도 튼튼해지고 굵어지게 되겠죠. 머리도 빨리 자라고 덜 빠지고요. 오늘도 그럼 꿀피부 꿀두피 만드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팁으로 찾아뵐게요. 그때까지 뷰라클님들 저 기다려 주실 거죠? 안녕!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